네, 평년보다 따뜻했던 겨울과 지난달 반짝 추위로 인한 올해 냉해 피해가 역대급입니다. 지금까지 충북에서 집계된 피해 면적만 3천 헥타르인데 망연자실한 농민들은 지원을 요구하면서 한숨 짓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촌 산기슭에 위치한 사과 과수원. 나뭇가지에 달려 있어야 할 열매가 바닥 곳곳에 널브러져 있고 가지마다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약해진 열매가 저절로 떨어지거나 발육 상태가 좋지 못한 열매를 솎아낸 건데 우짤한 잎사귀가 열매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평소 나무마다 200개씩 열리던 열매는 현재 10분의 1 정도만 달려 있는 상황. 인근 과수원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지난달 갑작스런 영하권 추위에 나무 속이 얼었다 녹으면서 기둥이 터져 급하게 비닐로 감싸놓았지만 생기를 잃은 나무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사과재배 농가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가. 보험법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개정을 하시던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농가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질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밭에서는 나뭇가지에 달린 열매 자체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나무당 300개씩 열리던 열매가 10개 안팎으로 줄어들었는데 남아있는 것들도 대부분 기형과로 상품성이 없습니다. 제가 평생을 농사는 지었는데 이런 현상은 처음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와서 나무 관리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올해 충북의 냉해 피해 면적은 지금까지 집계된 것만 3,100여 헥타르로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사과와 배는 전체 재배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괴산이 800여 헥타르로 가장 넓었고 충주와 보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주까지 농가에 피해 접수를 받고 있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